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 9월, 10월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아, 우리 토끼띠 분들 24세, 99년생이니 학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른 판단보다는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좀 천천히 그럴듯하게 알아보셔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직이나 자리이동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직, 올해는 이직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친구라든지 연인 그런 분들하고 조금 다툼수, 이별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좋게 풀어가셔야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별수라든지 다툼수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요분들이 토끼띠 24세분들이 남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를 좀 빼앗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조금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걸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냉정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36세 87년생 분들, 금전적인 변화가 심하게 올 수 있는 시기라고 나오는데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변화가 있으면 쓰는 돈이 많아지시거나 아니면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금전적인 변화 조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요분들 중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은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운에 있어서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애정운도 그렇게 이게 안 좋은, 이게 원래 좋은데 이분들 애정운까지 부부간의 이혼이나 다툼수까지 보여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이별수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들어뜨신 분들 분명히 기회가, 우리 하반기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한번 꼭 오십니다. 꼭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하반기 좋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꼭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세 75년생들, 여러분들 잘 해보려고 하는 기운이 본인이 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이 머리를 조금 잘 쓰셔야 그걸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차 천천히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를 쓰셔야 이런 기운들이 같이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48세 분들 운성도 약하고 금전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금전운이 본인이 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셔도 좋아 보이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승진운도 밀리고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괜히 많아지는 그런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덩달아 또 설수까지 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언행, 말 조심.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너무 실망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60세 63년생 이분들 큰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토끼띠 분들 대체적으로 그런 게 좀 안 좋은 게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리, 보직, 이동도 있습니다. 이분들
보직이나 자리 이동하실 때 좋은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정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 또 모험적인 일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면 준비를 정말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여러분들 투자나 주식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하면 돈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세 51년생 분들, 여러분들은 또 답답한 문서 잘 풀려나가는 거 잘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문서는 좀 답답한 문서는 잘 풀려나가지만 투자하는 문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체크하셔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명예가 좀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설수에 안 오를 수 있도록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여러분들도 경사운은 크게 들어와 있으니까 결혼은 자기 자손들 결혼이라든지 뭐 자손이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듯이 건강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72세 분들 위나 간 쪽으로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안 좋게 보이고 지금. 그래서 분명히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지났다면 본인이 한번 병원에 가셔서 체크 꼭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하반기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토끼띠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